5시 40분에 퇴근하는 회사 어디입니까? 인터뷰해도 괜찮아. 직원을 빼간다는 게 아니니까요. 혹시 M팝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깔아놨어. 우와, 진짜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가 그래서 젊음의 거리라고요. 젊음. 여기 왜 젊음의 거리지? 난 젊은인데.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추석이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 추석이에요? 아, 그렇네요. 오늘 추석이 아니네요. 아니, 오늘 추석이잖아요. 아,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 추석이에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따뜻한 추석이 아닐까 싶고요. 두 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년생, 20살. 20살이요? 네. 친구네. 말 놔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리 오너라. 요즘 젊은 친구들도 머딩이 너무 어린 것 같네요.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 딱 한 번 해봤어요. 언제?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증권사를 어디로 이용했어요? 나오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퀴즈를 한 가지. 객관식입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증권 앱을 통해 디지털 PB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1번 와신 상담, 2번 연애 상담, 3번 바로 상담, 4번 직접 상담. 3번 바로, 바로 상담. 바로 상담 정답입니다. 바로 상담, 바로 상담. 저희가 커피 상품권. 근데 이거 드리기 전에 M팝을 다운받아 주시면 기프티콘 한 장씩을 또 추가로 선물로 드리거든요. 아, 네. 앱팡이요? 아, 뭐라고요? M팝.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M팝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M팝! M팝! 연애 상담 안 필요해요? 하면 좋긴 하죠. 그죠? 숙소보이 전문점입니다.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아래 계시고 담당. 오늘 추석이잖아요. 네라고요?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한마디. 사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런 데가 없어요.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아까부터 멘트가 너무 좋으신데요? 얘기 많이 떨고 있어요. 어디 보고 있어야 될지 몰라갖고. 아무데나 보셔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주식 투자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코인으로 많이 말아먹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쯤이 되면 또 삼성증권 엠팝과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퀴즈를 하나 맞춰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릴 거거든요. 쉬운 거로 주셔야 돼. 아, 그럼요 그럼요. 도전! 도전! 객관식인데요. 이거 쉽지 않은데요. 디지털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름은? 객관식이에요. 다행입니다. 1번 슈퍼라운지, 2번 S라운지. S. 삼성 S라운지. 네. 3번 X라운지. 4번 예스. 예스라운지. S라운지. S라운지 정답입니다. 역시 프로 방송인이시네.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바로 맞추셨습니다. 커피 상품권 3만원권인데요. 날 더운데 고생하신데 또 시원한 커피 드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 좀 해주십시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되게 다들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시네. 더우신데 퇴근길이세요? 갑자기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 받으시는 척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늘 추석인데 출근을 하셨어요? 대표라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석이 맞는 거죠? 추석이요? 네. 웬 추석? 오늘 추석이잖아요. 추석?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IT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직원들 월급 버니라고 되게 힘듭니다. 삼성증권이라든지 증권사들이 벤처기업에 또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들의 베네핏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미 인연을 깊게 맺고 있던 거군요. 그럼요. 삼성증권과 관련된 OX 퀴즈인데요. 삼성증권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에 방문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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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웹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역시 우리 또 IT 기업의 대표님답게 정답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와, 멋진. 삼성증권의 M팝 활용해 주시면 또 앞으로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이라도 한 장. 저는 또 프리랜서거든요. 네, 삼성증권 직원은 아니에요. 저 삼성증권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인터뷰 잠깐만 해주시면 기프티콘 3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잡았다. 두 분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5시 40분에 퇴근하는 회사 어딥니까?
인터뷰도 괜찮아요. 직원을 빼간다는 게 아니니까요. 직원상끼리 잠깐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어디가? 네, 놓칠 수 없지. 워라벨이 아, 네. 좋은가 봐요. 출근이 일러가지고 8시에 출근. 아, 역시 뭐 증권사분들. 혹시 삼성증권 엠팟 사용해본 적 있으세요? 아, 엠팟이요? 엠팟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세요? 증권. 아, 제가 내는 퀴즈 맞춰주시면 또 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삼성금융통합앱 모니모에서는 출석체크, 걷기, 저축 등의 활용을 통해 이것을 얻어 송금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쿠키, 2번 포인트, 3번 젤리, 4번 약과 맛있겠다. 3번일 것 같은데, 젤리? 3번 젤리? 왜 젤리를 선택하셨죠? 느낌이 뭔가? 느낌이! 삼성증권의 느낌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맞추시니까 더 이상하거든요? 같은 라인이니까 느낌이 오셨다 이 정도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선물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증권과 청계천 한복 날파리! 분명히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추석 특집이었는데요. 제가 청계천에 와 있거든요. 가시죠. 여기 잠깐만 모셔도 될까요? 저 입술 좀 발라도 돼요? 아, 그럼요. 시원하겠다. 완전 시원하죠. 맨발 데이트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청계천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봐요. 만난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0일. 60일? 완전 푸릇푸릇하다. 어떻게 만났어요? 놀다가 만났네. 페스티벌에서. 왜? 여름 페스티벌에서 딱 만나서 가을이 됐구나. 네. 나 계속 물어보고 싶어. 이 드라마 재밌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크게 차이 안 나 보여요, 두 분? 생각하는 것보다 내려야 돼요. 아, 동생이라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연상이에요.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춰주시면 더 재밌는 추억 선물도 드리거든요. 객관식 퀴즈입니다.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버추얼 틱톡커를 통해 리서치 톡을 쉽게 전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버토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하지만 객관식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 전우치, 2번 이날치, 범위 내려오는 거예요. 3번 주성치, 4번 이서치. 정답은? 자신이 없나 본데? 4번 이서치. 바꿀게요, 드릴까요? 아, 예. 아까 3번이라고 한 거. 바꾸면 틀, 바꾸면 틀이죠. 정답 4번 맞습니다. 커피 상품권 3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삼성증권 엠팝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기프티콘을 한 장씩 더 드려요. 엠팝, MPOP를 써주시면 됩니다. 미소가 상당한데요? 커피 쿠폰도 한 장씩 선물로 드릴게요. 계속 맨발이었구나. 혼자 계신 남성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이 청계천 물줄기 끝자락에 혼자 앉아 계신가요?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그냥 잠깐. 아, 학생분이시구나. 네네네. 또 이렇게 추석이 다가왔는데 혹시 추석 때 뭐 하세요? 추석이요? 이제 곧, 아니 지금 오늘 곧 추석이에요. 아, 네. 지방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을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진짜 하세요? 네. 혹시 어떤 증권? 저 삼성. 삼성증권 진짜 네. 이용하세요? 혹시 엠팝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깔아놨어요. 진짜요? 네. 최초 발견. 최초 발견.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엠팝. 네. 수익률이. 그건 안 돼. 일단 엠팝이 깔려있기 때문에 커피 기프티콘을 먼저 한 장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 돼요? 더 드릴 게 있어요. 이미 삼성증권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네. 삼성증권만의 특별한 알고리즘이 수많은 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서비스로 굴리고 모으고 받는 삼성증권의 이 서비스의 이름은 1번 볼링, 2번 굴링, 3번 롤링, 네. 4번 컬링. 정답은? 지금
볼링하고 굴링 중에 고민이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굴리는 거니까 2번? 2번 굴링? 볼링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커피 상품권도 선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선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자, 이렇게 해서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청계천 끝자락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복도 입고 함께 했는데요. 덕분에 많은 분들과 삼성증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엠팝도 소개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삼성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엠팝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증권이 쏜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즐거운 추석!